미국 시카고 상품 거래소 비트코인 선물 시장에서 2위를 탈환했습니다. 오, 오.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니들 다 쇼충이냐? 입방정 머스크 이번에는 예수 이미지까지 동원해갖고 가상화폐를 지지했어요. 이거 선 넘었지. 이형 조만간 성경책으로 대가리 맞을 거다. 아, 그치. 성경책 모서리로 대가리 맞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 선 넘은 거 아닌가? 그래서 네.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그 다음에 달러 등 법정화폐 연동 온라인 결제 도입도 한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스테이블코인 공급 비율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합니다. BTC 구매력이 증가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뭐 요즘 같아서는 뭐 아직 저점인지 확인은 안 됐지만 비트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JP모건 코인베이스 투자 의견에서 비중 확대, 암호화폐 시장 전망 여전히 발달하고 계고 있어. 그러니까 원래 이런 금융권 애들이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죠. 그러다 어느 순간 기관들이나 금융권에 있는 사람들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전망이 여전히 밝고 전망이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뭐 기관이라든지 펀드 회사들 뭐 레이오달리오 같은 이제 뭐 대부들은 이제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미들만 지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사실 거래소에 있는 이제 거래소에 유입되는 물량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고래들이 물량을 던지고 있다라고 개미들은 조금 공포에 떨고 있죠. 사실 아직까지도 고래들이 대부분의 물량을 가지고 있고 보시면은 저점 대비 고점까지 거래소에 물량이 그렇게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크게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요번에 급락 이후에 또, 거래소에 있는 물량들이 외부로 조금 유출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하락할 때 물량이 많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왔거든요. 들어온 만큼 출금이 됐고, 많이 안 들어왔는데, 지금 조금씩 계속 출금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암호화폐에 투자하시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보시면은, 뭐 이제 요번에 하락이 있었을 때 뭐 순간적으로 입금이 들어왔지만 다시 출금돼서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이더리움까지도 거래소에 보유하는 물량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 라는 거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세미나 뭐 한국 가상자산 투자협회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라고 하는데, 여기 4시 40분부터 4시 55분까지 15분간 이제 가상자산 투자 피해 사례랑 각종 오입금 사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네, 세미나 참가하는데 여러분들도 함께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도 세미나 들으면 좋긴 하겠지만 안 될 거야 아마. 네, 여기는 이제 법인이랑 그리고 기업 그리고 정치인들 위주로만 지금 구성되어 있고, 네네. 거기에 이제 디너 파티 디너까지 다 준비되어 있는 곳이라서 아쉽게도 여러분들은 따로 초대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 오시면 그냥 아수라판 되지. 그럼 맞죠. 거기서 이제 팬미팅 하고 사진 찍고. 아, 그렇죠. 그건 재밌긴 한데 우리는 그게 좋은데. 그냥 일반 투자자들도 강의 들을 수 있게 해주면 안 되나? 나중에 그런 자리 마련되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네. 화성 대신 감옥 가라. 머스크 면적에 코인 투자들 분노. 네, 여기 뒤에 있는 걸 이제 감옥으로 바꾸고 싶대요, 사람들. 아. 여기 뒤에가 이거 건물들인데 이걸 감옥으로 합성해 주세요 하면서 요즘 코인 갤러리에 이거 뒤에 합성해 주세요. 요즘 이런 요청들이 있습니다. 형이 거의 뭐 예수 언급까지 하면서 엄청나게 드립을 치고 있어요. 그리고 네네. 요런 드립도 쳤습니다. 뭔가요? How much is 도지? 도지가 얼마나 갈것 같나요? 하면서 여기에 휘미꾸리 하지만 요건 뭔지 아세요? 1달러! 네, 1달러 넣어놨어요. 지표를 살짝 올려놓고서는 얼마까지 갈 거냐. 네, 도지는 1달러까지 간다 요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의 도지코인 개발 도와주세요. 도지코인 개발자 모집도 하시고, 그리고 비트코인 채굴자분들 환경을 중시하면서 채굴하세요라는 글도 올리고. 야, 환경을 생각할 거면은 도지코인도 채굴코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도지 말고 채굴 형식이 다른 POS 이런 거. POS나 이런 걸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이건 약간 내로남불이고 그냥 입방정 아닙니까? 예, 그냥 같은 채굴인데 뭐 전기세가 비트코인 더 쓰니까 아니죠. 전기세 환경을 따질 거면은 전기가 안 들어가는 코인을 얘기를 했었어야죠. 그냥 이미지 챙기려고 이런 이야기도 올리고. 네네. 결국에는 또 뭐 올린지 아세요? 뭘 올렸습니까? 이렇게 비트코인 환경 채굴하세요 하면서 이미지 챙기고 또 이것도 올렸어요. 뭔가요? 도지코인 다리 쓰자. 서먼 누군가 제시한다. 도지코인을 문에서 달에서 수수료로 제공하는 걸로 조금 제공하자. 그러면서 달에서 페이로 쓰겠다라는 글 쓰면서 도지코인은 열심히 물고 빨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또 기대하죠. 뭐라고요? 도지코인을 이렇게 물고 빨면 도지코인이 오르지 않을까? 라고 했는데 힘은 없습니다. 아무 일 없어.
이형 감옥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은 만큼 도지코인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